꽃피라고. 이게 뭐야? 무서? 아, 잠깐만 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남편 바다로 보내. 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단체 미션입니다. 자, 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MVP! MVP 쌍꺼풀이에요! 두 번째 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블인데요. 오렌지와 블루스.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인! 장동건! 저희는 정장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인! 장동건! 저희는 정장! 캡틴! 코리아! 예스! 둘! 각 팀별로 이 팀 색깔과 매력들이 너무 달라서 게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게임 시작해도 될까요? 제주도 하면 뭐가 유명한가? 귤! 맞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귤! 갑니다! 쌍코피! 쌍코피? 어? 어? 아, 아니 자, 쌍코피라고 아 근데 쌍코피라 하니까 쌍코피 쌍코피라 쌍코피로 하자! 저희가 쌍코피로 할게요! 쌍코피. 네, 자 그러면 쌍코피 팀에게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봉이요. 한라봉! 정답! 야! 자, 두 번째 귤의 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예썰! 예썰! 가겠습니다. 누나 시원하게 가. 천혜영? 오, 정답! 도민분들도 이 헷갈렸던 이 천혜영을 맞추셨어요, 한 번에. 와우! 자, 세 번째 귤 종류. 이매길님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쌍꺼피! 아, 아니야! 오, 삐삐! 쌍꺼피삐. 쌍꺼피! 정답! 정답! 자, 오블! 낑깡? 낑깡의 정확한 명이 있죠? 큰 귤! 정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맞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희메길님 보여주시죠. 옆살! 옆살! 네, 옆살 팀! 누나 보여줘. 레드향? 땡! 오블! 오블! 네, 오블 팀! 황금향! 땡! 쌍꺼피! 네, 쌍꺼피? 카라향! 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귤을 좋아해서 그 시기마다 먹는데 황금향이 지금이 아니거든요. 파라향이 더. 네 이제 제대로 두 분의 케미를 볼 수 있는 판매 왕은 누구라는 게임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쌍코피 팀 먼저 나와서 여기서 주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바로 상큼한 제주도의 상징 귤인데요. 귤 좋아하시나요? 귤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한라봉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하지만 오늘 갖고 온 귤이 한라봉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저렴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판매하려 갖고 왔어요. 우와. 일단은 생생함을 전달해 드리려면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먹어보면 알 거예요. 막아 지금.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제주도가 귤이 월마다 그 유명한 게 달라요. 근데 지금 상태는 카라향이라는 귤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 근데 귤하고 오렌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제주도 귤이 차이가 없어 오렌지와 귤이야 할 정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네, 그 정도로 식감이 좋아서 그냥 고급 과일 먹는 느낌? 그렇지 않아요? 한 드셔보실래요? 네.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손을 깨끗이 씻고 왔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 두 번째 팀 주제를 한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뭐예요? 왜 궁금하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어디에서 볼 수 없었다. 우리 오직 제주에서 제주 쇼핑 라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돌고래! 돌편입니다! 작년에 왜 정말 유행하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갈매기 기러기 우영우. 거기서 나왔던? 남남 돌고래! 어쩐지 많이 봤다 이거는. 네. 아 뭐 이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마이걸 빙의해서 물보라를 일으킬 뻔했지만 쪽관!
수족관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럼요. 그리고 다들 애완 돌고래 하나 정도는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수족관이 좀 작다, 돌고래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 정말 속풀이 하지 마시고 우리 말 잘 듣는 돌고래 하나 딱 집에 도우시고 남편 바다로 보내. 술 먹을 일도 없어요. 늦게 들어올 일도 없어요. 아침 차려도 될 일도 없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수영만 잘하면 됐지, 그죠? 그럼요, 그럼요. 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오불팀. 이게 뭐야? 그냥 파는 거라고 하셨죠, 이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오불이 소개시켜드릴 상품은요, 뭐죠? 불보다도 크고, 돌고래보다도 크고, 바로 한라산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사는데 지금 제 베란다에 하나 둘까 저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산 중에도 가장 유명한 게 또 요즘 또 가장 뜨고 있는 게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하나 두면 반려식물로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도 네. 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이죠. 마지막 팀, 옛설 팀. 뭐야? 우리 캡틴 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 떡. 떡? 진심으로 떡 좋아해요? 떡 완전 몸 이렇게 미쳐. 잘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떡은 못 놔. 떡은 칼로리가 얼마예요? 떡 칼로리는 내가 어떻게 알까? 아. 떡은 칼로리가 없어요. 오. 그렇게 알고 먹으면은 다 0칼로리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팥, 오메기 떡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알아볼까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어? 엄마가 오늘 꼭 제주도 갔다 오면 오메기 떡 사오라고 했어요. 아 잠깐만 나 엄마 전화 왔는데? 어 엄마 아, 오메기 떡? 방송 중이에요? 아 미안 아, 미안 이번 게임은 제주 도민 출신이 우리 PD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아이고 너네 진짜 곱다카다. 쌍코피! 쌍코피 팀 곱상하다. 땡 오불! 오불! 네 오불 팀 예쁘다. 정답! 뭐야? 오불! 이해했어? 땡 정답! 싸우자고? 정답! 정해! 한 번에 갑니다. 호꿈만 24개 예쓸? 예쓸? 조금만 있어주세요. 정답! 제주도 사람이죠? 무서? 아 이렇게 쉽게 맞출... 강, 방, 왕, 곱서양 오불! 빨리 갔다 오세요. 강, 방, 왕, 곱서양 예쏠! 갔다가 보고 오세요. 그치 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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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보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게임까지 끝났고 진짜 마지막 게임입니다. 시청에 가면 오메기 떡도 있고 이에요. 준비하시고 제주도에 가면 귤도 있고 귤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귤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귤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있고 갈치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귤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있고 정해! 정해! 바다에 가면 해삼도 있고 문어도 있고 모래성도 있고 맛이 어떻게 키워드는 바로 한라산. 와. 자 갈게요. 5 6 7 8 한라산에 가면 천지도 있고 한라산 천지 없는데 백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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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록담. 아 너무 아쉽지만 이번 게임의 승자는 이렇게 정해졌네요. 예설 TV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누나야. 오늘 오디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1부 이제 자기 PR이나 자기 장기자랑 했을 때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부에서는 좀 죽섰던 것 같아요.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고 좀 좋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디션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처음에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서 누가 되든 응원하는 마음이고 만약에 된다면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디션이라고는 하는데 오디션보다 진짜 다 같이 좋은 사람들끼리 MT인 것처럼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심사위원분들도 너무 좋으셔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진짜 친구들 앞인 것처럼 되게 재밌게 했고요. 만약에 봄아리가 돼서 이어가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제주도에 애정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저는 봄아리 삼행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성행하지 않아서 보고 싶어요. 많이 remember me. 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유쾌하게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하는 저도 너무 유쾌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제주에서 또 의미 있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오디션에 또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를 불러주신 봄아리 관계자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이상의 준비를 더욱더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촬영을 임할 테니까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더 쌓고 싶은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많은 말들을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또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